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심코 다리를 자동차 대시보드에 올려놓는 행동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조수석 대시보드에 다리를 올리지 말라는 남편의 말을 졸곤 무시하다 자동차 사고로 아내만 크게 다친 경우가 있다. 미국 조지아주 워커 카운티에 사는 오드라 테이텀, 23세, 딸과 함께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조수석 대시보드에 다리를 꼬아 올려놓고 있던 오드라는 자동차 사고가 나며 크게 다쳤지만 남편과 딸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자동차가 충돌하며 에어백이 터지자 대시보드에 올려져 있던 다리가 접히면서 오드라의 얼굴을 강타해 그녀는 다리와 코가 부러졌다. 그녀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 몸 오른쪽 전체가 부러졌어요. 제가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탓입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수술받은 오드라는 몇 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뒤에야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대시보드에 다리를 올려놓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걸을 때마다 다리에 압박이 느껴지고 사고 당시가 떠올라요. 저처럼 방심하다 크게 다치면 당사자만 손해니 주의하세요. 아래 실험 영상에서 대시보드에 다리를 올려놓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보자.